어리지만은 아이가 선택하게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강조했습니다. 자기의 선택이었다라는 걸 항상 가르치는 거죠. 학교를 진학을 한다 혹은 또 유학을 가네 아니면 뭐 이과다 문과다 선택한다 뭐 모든 이 얘기라는 건 다 자기를 선택하고 애가 그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도 그게 자기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조금은 갖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릴레이션십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지금도 보면은 예, 조금 너무 독립적이죠. 잘 말을 안 들어요. 자식에 대한 얘기를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 시점에 참 공교로운 시점에 아들과 어깨 동무한 최태원 SK 회장입니다. 그 허전 변호사님. 사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쪼 관심이 집중됐던 지금 일단 항소심 결과로 따르면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현금으로 1조 3,800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. 특히 이 최태원 부자 어깨 동무 사진이 항소심 판결 이후에 6월 5일 촬영 추정된다. 이게 왜 더 뉴스거리가 됐냐면 그동안에 최태원 회장의 아들은 어머니인 노소영 관장이 억울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사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돼요? 근데 제가 이혼 소송 많이 진행해 보면 성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이혼에 있어서 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부모와 별개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저게 지금 뭐 신사동 한 거리에서 뭐 이 네티즌이 보고 너무 다정해 보이는 모습이어서 사진 촬영해서 올렸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. 저 사진 몇 장만 가지고 탄원서를 냈던 최태원 회장의 장남이 막내 아들이 지금 최태원 회장이랑 저렇게 다시 스킨십을 하고 있고 너무 부자 사이가 다정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이렇게 우리가 부자 사이를 함부로 예단하거나 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거기다가 지금 그 탄원서 전 취지가 어땠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아, 예. 그렇지만 누리꾼들의 관심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. 왜냐하면 이게 사진이 찍힌 게 6월 5일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항소심 판결이 난 지 불과 6일에서 7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이렇게 두 사람이 친근한 모습을 보이니까 혹시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완전히 갈라선 사이 아니었냐. 특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자녀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자녀들이 다 엄마 편에 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. 그렇다면 이게 진실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누리꾼들이 관심을 가질 법은 해요. 그런데 뭐 최태원 회장의 아들 붕어빵이라고 하는데 뭐 2021년부터 굉장히 테니스도 같이 치고 친근한 부자 사이를 또 과시해 왔거든요.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함부로 예단하거나 재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러게요. 뭐, 근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최인근 매니저가 아무리 SK 일할 때 자기 아버지가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고 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붕어뻥 외모를 갖고 있어요. 아, 최윤정 씨, 첫 딸인 작년 최윤정 씨도 지금 SK 계열사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첫 딸 최윤정 씨는 시카고 대학교 졸업하고 SK 바이오팜 사업개발 본부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. 둘째 최민정 씨 많이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. 이 재벌가 자녀 중에서는 최초로 해군사관 후보생에 자원했던 그 이력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노소영 관장에게 어머니한테 신고합니다 하는 그 영상으로도 유명하잖아요. 예. 지금은 이 다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이번에 사진이 공개된 이 막내 최인근 씨는요. 어렸을 때 좀 아팠어요. 그래서 노소영 관장이 대안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특별히 또 시키고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자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이제 지금 이 SK E&S 여기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혹시 경영권 관련해서 아들한테 마음이 있냐 이렇게 2021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최태원 회장은 아이가 아직 어려서 자유롭게 원하는 거 하게 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었거든요. 예. 이 최인근 사원이 어떻게 SK 생활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시점에 아들과 어깨동무한 사진이 공개가 된 최태원 회장 관련 뭐 세계 이혼 소송과 맞물려서 한번 짚어봤습니다.